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왕초보, 초보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 내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옷들을 저기 여기 이 사진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뭔가 좌우가 대칭이고 그다음에 몸에서 마치 바로 뽑아올린 듯한 그런 느낌의 이게 벙벙한 핏? 주름 묘사는 아직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왕초보 분들이신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페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템플릿 아이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템플릿 아이템의 특징이 마치 이 왕초보 분들이 처음 만드는 아이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이런 노말맥 같은 것도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초반에는 당연히 이런 이제 템플릿 아이템 정도의 퀄리티를 목표로 이 정도만 하셔도 꽤 선방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자면, 이건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만든 분류인데요. 1단계 내가 어떻게 왕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마치 몸에서 마스크 파일이죠. 마스크 메쉬에서 바로 떼어낸 뒤 약간의 부풀림만 준것 같은 뭐 이런 크롭티 의상이라든지 바지인데 이제 너무 펑퍼짐하지 않은 정도의 바지, 롱스커트는 좀 어렵고요. 뭐 미드에서 미니스커트 정도의 의상.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 좋아요. 헤드웨어 중에 모자라고 친다면 두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쉐이프라든지 이 정도 템플릿 아이템 의상 같은 형상을 좀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는 어떻게 만든 거지? 하고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템플릿 아이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목표로 삼아서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체가 포함되는 경우 있죠. 특히 크롭탑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가 포함되는 거를 우리는 스킨이라는 이름의 쉐이더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 스킨 같은 경우는 막 다른 이제 핫해 있는 이런 의상들 보면은 뭐 목에 막 쇄골, 막 팔, 복근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피메일 토르소에 있는 허리까지만 사용하기로 해요. 그게 1단계의 약속이에요. 목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에 실전 이제 모델링 강의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스킨은 허리까지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높이셔야겠죠. 제가 이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만든 2단계 정도 느낌의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폴리곤 수를 높인 다음에 스커프팅 모드에서 막 주름도 묘사를 하시고 신체를 그리고 변형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쇄골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복근을 파주는 식으로 남자 상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스팩 있는 그런 아이템 인기가 많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되고요. 앞에 의상에서는 이제 대칭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거는 이제 모델링 해보시면 알 거예요. 대칭이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이 대칭을 깬 비대칭에 틀어진 그런 의상들이 인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내가 비대칭, 그러니까 대칭 기능을 풀고 만들어도 이거를 핸들링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2단계 정도의 레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딱 봤을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것 같아 라는 느낌이 확 오시면 이제 2단계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헤어 아이템 관련된 문의가 많으신데요. 저도 사실 헤어를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이 헤어 아이템이 이렇게 머리가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이거 자체가 피직스의 어떤 정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머리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묘하게 뼈다귀 가시 같은 게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피직스 본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피직스 막 이런 거. 이런 게 피직스예요.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게 만드는 꼭 헤어가 아니고 귀걸이가 흔들리는 거 혹은 뭐 치마가 살랑거리는 거뭐 액세서리가 흔들거리는 그런 게다 해당이 되고요. 제가 만들었던 바지에 이렇게 키링이랑 이 지퍼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피직스 본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직스까지는 블렌더, 그러니까 3D 모델링 프로그램 레벨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유니티로 가져갔을 때, 유니티 단계에서 하는 스크립트와 이펙트 작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영상에 이 치마가 살짝살짝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거든요. 이거는 피직스 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고 영상에 있는 이렇게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표면이 이렇게
어떤 분이 미용실 간판 같다고. 아무튼 저 미용실 간판 같은 요런 게 이제 유니티에서 쉐이더를 스크립트를 수정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쉐이더나 스크립트 작업은 잘 못하고 이거는 저희 LJ님께서 제공해주신 스크립트로 만든 의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3단계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는 이거는 사실 앞에 1, 2, 3단계 어느 것도 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디어가 유독 좋다든지 아니면 남들에겐 없는 독점적인, 독창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4단계 아이템을 만든 적은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가져와 본이 아이템이 뭐냐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캐릭터를 집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이게 아이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손이 아이템이고, 여기에 따라 이제 캐릭터의 포즈가 바뀌는 거죠. 이게 아이템 이름이 신의 손, 막 갓핸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고,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 때, 머릿속으로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는 교통정리가 막 샤샤샥 되시면, 그럼 이제 4단계를 만드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아무튼가. 그래서 이손 모델링 자체는 뭐 제프토 캐릭터 변형한 거니까 어렵지 않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는 거. 얘를 이렇게 붕 띄우고, 캐릭터가 이렇게 곳곳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겨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부유하는 그런 미세한 조정,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도 있고, 또 이거는 아까 이제 스크립트 제공해 주셨던 LJ님이 만드신 꽃 아이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옷 말고 뒤에 배경으로 있는 이거 꽃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런 배경 병풍과 같은 아이템.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더 이쁜데요. 여기 이렇게 바닥에서 부하고 꽃잎이 이렇게 부유하듯이 날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몸 주변으로 반짝반짝 하는 거는 이꽃 때문은 아니고 또이 귀걸이에다가 이펙트를 넣으신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귀걸이에는 반짝반짝한 이펙트, 이런 큰 꽃인데 얘가 이렇게 막 날리는 것 같은 이펙트까지 넣으셔서, 이게 저는 이런 것도 진짜 엄청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보고, 이런 하나하나의 밸런스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엄청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싶은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하는 거지 좀잘 상상이 안 된다 싶은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임의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로 간 다음에 또 3단계로 가서 마지막으로 4단계로 갈수록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막상 시장에서의 반응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왠지 이 1단계 아이템은 제가 템플릿 이상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노말 같은 주름 부분이 따져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음영으로 채워넣긴 하지만 뭔가 조금은 평평한 느낌을 주는. 근데 이 정도의 모델링이 사실은 이 햄버거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죠. 네모네모 쌓아서 이거 만우절템으로 제페토에서 진짜 공짜로 뿌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콘테스트에서 이런 아이템들이 우승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1단계에서 끝나버린 아이템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귀엽고 또 이런 복셀 형태라는 거. 얘도 1단계인데 바로 아이디어 상품은 4단계로 가버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전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이거 웨딩드레스 아이템인데요. 이것도 저 이거 주름 묘사도 안 했고요. 막뭐 반짝이 이펙트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아이디어 독창적이지도 않죠. 그냥 이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레이스를 심지어 이거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UV를 바로 포토샵으로 데려가가지고 포토샵에서 레이스 작업을 진짜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인데 포토샵에서 이 레이스로 내가 승부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추천 크리에이터 아이템에도 뜰 정도로 나름 판매가 잘 되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구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좀 실력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이게 특이한 게 이런 3단계, 4단계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시는데 의상의 주름을 묘사해 보세요 하면 너무 어렵게 막 벽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1, 3, 4는 하는데 2단계는 안 되고, 반대로 저 같은 사람들은 1, 2단계까지는 하는데 뭐 3단계부터 조금 버겁기 시작하다가 4단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 내가 여기 1단계는 뗐다 그러면 2단계로 가시거나, 아니면 난 2단계는 내쪽 계열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3, 4단계로 가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의 어떤 실력을 좀 점검해 보시고 목표를 정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여기 1단계 아이템 예시로 만든 이게요. 와콤 그 라이브 때 이제 3D 모델링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30분 안에 이걸 치는 걸 연습을 해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차피 준비한 김에 아예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모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간단한 크롭 답상기 만들기 강의부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동안 제가 너무 막 예고만 남발했었던 3D 튜토리얼 강의가 진짜로 올라올 예정이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추천했었지만 까만고니님이나 한 교수님 영상 보시면서 블렌더 손풀기 조금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